여러분 인생에서 고마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자주 하고 계신가요? 고맙다는 말만 잘해도 이혼율이 낮아진다는데요. 오늘부터라도 고맙다는 말 자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또 한 주가 지나고 EM 캐스터 네. 2주차가 시작됐죠. 두 번째. 자, 우리가 방송 시작에 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라이브 쇼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3시죠. 3시부터 저희가 녹화하는 모습 실시간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채팅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네. 주제로 여러분의 그런 사연들, 고마운 사람들 좀 올려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잠시 뒤에 2부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를 네. 그러니까 해드리도록 본인들이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채팅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오늘 주제가요, 감사하자인데요. 네. 여러분들은 평소 좀 감사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투덜대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둘 네. 다예요. 투덜은 확실해요. 굉장히 투덜대죠. 아, 전 뒤에서 투덜대지 않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맞아요. 앞에서 하시죠. 그럼요. 자식 없는. 네. 어쨌든 투덜댔다는 거 인정하시네요, 다들. 네. 감사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감사 많이 하잖아요. 어떤 감사하세요, 보통? 저 그냥 사소한 거에도 진짜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해요. 투덜이 너무 세다 보니까. 기억이 좀 안 나서. 오늘의 감사. 오늘 수현 선배한테 이미 했어요. 네, 점심 사주셨거든요. 아, 유승 캐스터가 좀 일찍 왔으면 본인 사야 되는데 사준다고 했는데 늦게 와서 본의 아니게 사줬어요. 네. 네. 네, 윤희 씨는요? 저는 감사하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발요. 얼마 전에 좀 감사하시고요. 에이, 많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친한 사람들한테 고마워 이런 표현을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에게도 네.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만 네. 우리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네. 네, 사실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 그렇죠. 또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죠. 네, 또 이렇게 건강함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도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게도 좀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매사에 감사한 일이 좀 많고 감사를 하는 것이 참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뭐 바쁘다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저는 가끔씩 요즘에 감사할 일이 또 있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긴 해요. 근데 사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뭐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명으로 또 꼽히기도 했고 세계 10대 여성 중에 한 명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 네. 이분이 사실 어렸을 때는 매우 좀 불우한 생활을 네, 좀 그렇죠. 살아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비결에는 매사에 좀 감사하는 그런 삶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좀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생각과 이 행복의 삶으로 이끄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또 말을 네. 했습니다. 그럼요. 오늘 네. 하루 동안에 우리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 아까 수현 선배한테 한 거 말고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감사합니다. 몇 번 하셨어요, 오늘? 오늘 일단 제가 좀 전에 네. 선배님들한테 다 감사합니다. 일단 언제요? 했잖아요. 언제요? 기억 안 나세요? 다들 왜 그러세요? 제가 좀 전에 했었잖아요. 감사합니다. 모르겠는데. 영혼을 좀 담아서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고맙습니다는 진심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번 하셨네요. 아, 이런 이미지 아닌데. 네. 사실 말 한마디로 청렴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고맙다는 말 많이 하면 사실 좋은 건데 맞아요. 우리가 특히 못하는 게 가족들한테요. 그죠? 가족들한테 왜 그렇게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고맙다는 말만 잘해도 이혼율이 많이 낮아진다고 해요. 아니 정말 결혼하신 분들은 네. 이 점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이 성인 4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고마워, 이제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하는 부부들이 이혼율이 확실히 좀 낮았고 그리고 부부싸움도 금방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부싸움은요. 한 사람이 막 불만 사항을 얘기하다가 네. 다른 사람이 좀 그걸 들으면서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팍 터뜨리잖아요. 그렇게 싸우세요? 볼까요?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해서 모르겠지만 네. 제 주변에 네, 남자친구하고 그렇게 싸웠다가 참다가 네.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를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참다가 팍 터뜨리는 편이었거든요. 무슨 스타일? 그게 무슨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주변에 네. 보면 보통 불만 사항을 얘기하는 쪽이 여자일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논문에 따르면요, 고맙다는 말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분위기를 좀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거기다가 이 갈등이 있으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이 갈등 네. 완화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네. 말은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5월에는 정말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네.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감사한 분들에 대해서 채팅창으로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뭐 얘기들이 있는지 좀 네.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좀 살펴봤는데 따뜻한 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혜은님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하트 낳아주시고 하트. 키워주셔서 그래서 감사드려요. 하트. 네.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네, 당연하지만 네. 사실 이렇게 남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는 또 부모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더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한국 언니 분께서인데요. 네. 네, 저는 지금 미국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인데요. 원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는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잘 몰랐는데 네. 아, 미국 가서 혼자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네요. 특히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기 사실 부모님 밥이 얼마나 그리운 거냐면 직장인들이 집밥 이런 데 가서 백반집 가서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취업을 하는데 그래도 김치 한 조각만 줘도 집밥, 엄마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엄마의 손맛이 담긴 그렇죠, 그 그렇죠. 쌀밥. 어떤 그냥 네. 국 이것만 있어도 한 그릇 진짜 뚝딱이잖아요. 표정보니까 왜 저렇게 표정이 잘 나오잖아요. 자취생이잖아요. 맞아요. 자취생, 자취생, 자취생. 유일하게 아니세요. 집밥 드신 분은 몰라. 몰라. 네, 하지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감사한 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네. 하는데요. 먼저 유니 씨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대학교 때 저희 홍보팀 팀장님,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셨던 이남이 팀장님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전공이 전혀 다른, 지금이랑 전혀 상관없는 건축공학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활동을 할 때 홍보대사를 누구보다 잘 이끌어주시고 제가 지금 이 방송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팀장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팀장님.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이 분이랑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왜 몰랐던 것처럼 연결이 재미가 있다. 연결이 어디서 지금 몰래카메라인가요? 연결이 어색하시네요. 괜찮았어요? 네,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윤희 씨 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사실 윤희가 공대 쪽 학생이어서 이렇게 막 애교가 막 넘친다든가 네. 막 이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예,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쪽 활동을 하면서 네. 성격도 좀 더 밝아지고 예, 많이 바뀌었어요. 언변도 훨씬 좋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샘미 씨가 요즘에 아니었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진짜 이뻤다, 공대 아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제가 언제 했어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예, 그때 근데, 이뻤어요? 아, 예. 그게 윤희가 공대 홍보대사가 아니고 건국대 홍보대사예요. 건대에 뛰어난 걸 알고 있는데. 예, 학교 전체에서도 워낙 뛰어난 미모 자랑했고 학생 홍보대사가 사실 예쁘다고만 뽑히는 건 아니고 아, 저희가 지성하고 인성도 많이 보긴 하는데 네. 미모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지성과 미모가 경비야. 지성 플러스 미모인데 지성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외모는 조금 그랬을 수 있으나. 깨알 칭찬을 또 해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승민 씨 고마운 분에 대해서 또 얘기해볼까요? 아, 저요? 갑자기 어색해하세요. 갑자기 되게 어색하네. 네. 네, 저는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는 정말 특별한 게 네. 대학교 전공은 다르긴 했지만 저랑 초중고 대 동창이에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정말 쉽지 않죠.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일단. 네. 저는 이 친구 소개할게요. 네. 아니 쓰세요. 그렇게 고마운 분한테 영상 편지 한번 못해요? 아, 그래요? 우리 승민 씨가 네. 또 그런 거 되게 어색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짧게 영상 편지. 그래.
일단 이 친구가 문예창 작가를 나왔어요. 글을 쓰는 친구라서. 아, 됐고요. 그냥 아니, 이 얘기를 하려면은 되게 설명이 한번 시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을 쓰는 친구다 보니까 고마웠던 점이 더 많았는데 제가 YTN에 입사했을 때 사실 이제 날씨 멘트 같은 거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상판 좀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줘서 고마워.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미야, 되게 진짜 그때 귀찮았을 텐데 하루에 내가 몇 번씩 연락을 했을 때도 분명 있었는데 그거 다 참고 받아줘서 너무나 고마웠고 너 덕분에 내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조금이나마 발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제가 그냥 어떡하지? 네, 아, 이 여운 그대로 이어서 바로 전화 연결 기대합니다. 네, 아, 미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수 씨. 안녕하세요. 아, 방금 유승민 캐스터가 영상 편집 띄운 거 들으셨어요? 아, 네, 들었어요. 약간 정말 오그라들으셨죠? 네, 좋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유승민 씨 봐왔잖아요. 아, 유승민, 예. 어떤 사람인가요? 유승민은 저한테 있어서 혼자 되게 힘이 많이 되는 그런 친구예요. 되게 부끄러우시는 거죠? 할 말씀이 없어요. 좋은 친구다. 지금 유승민 캐스터가 방송을 네. 알아요. 막 울기 시작했지. 그러니까요.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좀 화제를 전환해야겠어요. 네. 저희가 네. 궁금한 게 회사에서는 네. 이 승민 씨가 욱승민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좀 어릴 적에도 그랬는지 그리고 네. 또 있는데 네. 뭐 네. 연기면 연기, 뭐 웨이브면 웨이브 많이 보여주셨어요. 좀 네. 어릴 때 좀 끼가 많았는지 더불어 인기도 많았는지 궁금한 게 참 많네요. 말 잘해라 진짜. 승민이가 절대 욱하는 그냥 욱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래. 정의를 보고 못, 아니, 그러니까 정의로운 성격이에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고 학창 시절 때부터 인기도 많고 이쁘고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은 언제나 이제 센터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네. SES 유진 같은 그런 역할. SES 유진이었어요. 네. 네. 그룹 좀 잘 나가야 되니까 센터에 언제 네. 승민이 좀 하려고 그러고 막상 이렇게 막 못한다고 그래놓고서 무대 올라가면 되게 잘하다. 아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네. 가운데 쓰셨어요? 이왕 하는 거 잘해야죠. 이왕 하는 거. 아니 춤을 그때 좀 쳤나 봐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좀 쳤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인기 많고 이뻤고 정의로웠던 친구다. 마지막으로 승민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주세요. 나이도 이쁘게 탔으니까 이쁜 사람도 하고 이쁜 멋있는 남자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쁜 가정도 꾸리고. 아 미야. 나이 들어서. 미야. 듣고 있어? 너 결혼식 때 왜 나 부케 안 줬어? 그러면 조금 좀 하세요. 아 지금 너무 아니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이게 못하는 거야. 너 왜 안 줬어? 어쨌든 집어볼래? 아 20년 우정인데 이제 좀 아는 거 아닌가 싶네요. 부케는 안 줘가지고 지금 여기서 끊어질 판이었어요. 아 나 감정이 커졌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러네. 내가 두 번 할 수도 없고 결혼을 진짜. 그래 통화하자. 네, 20년이 넘는 우정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두 분의 우정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수연 씨 차례예요. 네. 네, 아주 특별한 분에게 감사를 편지를 썼다고요. 네, 어머니께 좀 감사의 표현을 방송이나마 좀 해볼까. 그래서 저희가 또 저 어머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밝고. 아니, 고우세요. 이렇게 들으니까 네, 이상한 고우세요.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 항상 수화기 통해서 듣다가 방송 모니터로 들으니까. 네. 어머니가 맞으시죠? 네,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연 씨가요, 어머니께 편지 쓴 게 있다고 해서 잠시만 들어보고 다시 네.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 저는 네. 뭐. 편지라기 그냥 일단 할게요. 영상 편지니까 네. 방송을 통해서도 아마 처음으로 엄마한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사실 항상 고마운 마음 있고 너무 우리가 집이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성격이 무뚝뚝하고 그다음에 표현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더 자상하게 그리고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잔소리는 조금만 줄여주세요. 고마울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합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수연 씨의 어린 시절이 좀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예. 어릴 때는 뭐 상도 많이 타고 이렇게 만들기도 잘하고 전교회장도 하고 참 잘했어요. 어떻게 크면서는 자기 실력 발휘를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를 심하게 제가 겪었어요. 어머니가 방송을 아세요. 어렸을 때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전교회장도 하고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어머니 말하는 게요. 그렇게 실력이 있으나 그 실력을 아직 못 쓰고 있다. 아, 이제 보여줄 것이다. 네. 네, 빨리 보여주세요. 네. 네. 더 해야 되나요, 저기? 계속 질문을. 네. 그래도 어머니 네. 수연 씨 착한 아들이죠? 아, 그렇죠. 솔선수범하는 아들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어떤 일이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어, 그렇군요. 수연 씨가 이제 정말 알아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요. 네. 아, 네. 예. 그게 이제 제일 눈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눈앞에 있는 숙제인데 그걸 빨리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며느리감이 있다면 아, 궁금합니다. 네, 어떤 스타일인가요? 지적인 며느리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다면 네, 저희 그 캐스터들은 아무래도 여자가 많잖아요. 네. 저희 YTN 캐스터들 중에 어머님이 좀 개인적으로 아 괜찮다 이런 캐스터가 있나요? 그건 눈여겨 보지 않아가지고. 혹시나 방송 보면서 시간대라든지 몇 시에 봤던 날씨에 했던 친구 참 괜찮더라 이런 친구 있었어? 아침에 너가 하기 전에 하는 그 캐스터 있더라. 밖에 나가서 하는 애? 응. 박희용 캐스터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니.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할게요. 네. 네. 이제는 제 차례인데요. 네. 드디어 올 게 왔군요. 네, 아, 좀 떨리네요. 과연 그분께서 전화 연결이 되었을지. 편지 준비하셨잖아요. 네, 편지 준비했는데. 아, 편지 준비했어요? 우와, 여기 네. 편지가 되게 있어요. 긴장돼요, 근데. 우와, 진짜 긴장돼요.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저기 카메라 보고 네.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감사한 분은요, 저희 과학기상팀의 이제 김진두 팀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꼬꼬마 신입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그때는 되게 팀장님이 믿기도 하고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팀장님께서 신입들을 가르치시고 또 혼내시는 걸 보면서 아,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잘하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저한테 영혼 없이 얘기하지 말라고 차라리 너는 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정말 힘내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진짜로 사랑합니다. 약간 진심이 사랑해요. 느껴지는 게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고 있어요. 네. 지금 눈가에 좀 긴장해서 떨려. 약간 그 시아버지 만나듯이 긴장이 떨리고 있는데 무서워서 떠는 거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긴장이 네. 떠는 게 아니라요. 네. 네, 사실 조금 긴장이 네. 되기도 하고.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네. 연결 되셨는지 한번 불러볼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엠 캐스터가 네. 지금 영상 편지 썼는데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영혼이 없네요. 역시 시각이 다르시네요. 여기서는 조금 떨렸는데 전화상에는 전혀 네. 없었거든요, 형은. 가급적인 게 느껴졌어요, 떨린 것도. 이혜민 캐스터가 벌써 입사한 지 5년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네요, 제가, 벌써. 네, 근데 제가 이혜민 지금 사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제보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어땠어요? 주변에 잘 볼 수 없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이라서 가장 좋은 게 오디오는 참 좋았어요. 오디오는 지금도 좋지만 오디오는 참 좋았는데 저는 얼굴도 검고 작고 하지만 그때 뽑았던 캐스터들 우리가 웨더 채널을 처음 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캐스터들을 좀 선보이자라는 것 때문에 이혜민 캐스터를 선정을 했고 네. 오디오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외모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 귀엽다라는 느낌이 강했지 아주 예쁘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입 때 팀장님께서 너의 강점은 뭐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정말 눈치 없게 비디오요? 팀장님 굉장히 좀 화나셨었거든요. 아 정말 진심이셨군요. 저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혜민 캐스터를 보면서 이혜민의 최고의 강점과 약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강점은 역시 오디오예요.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군요. 그렇죠. 특히 라디오에서 굉장히 강점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디오는 비디오와 없이 그냥 오디오만 나오는 방송이기 때문에 라디오를 들었을 때는 이혜민 캐스터는 정말 좋은 베스트 방송인으로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TV에서도 이제 노련미가 좀 가미가 됐기 때문에 좋은 오디오를 바탕으로 방송을 진행했을 때 약간 흔들림이 없이 방송의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능력이 강합니다. 그런 면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약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약점이요? 예. 약점은 좀 가슴이 아플 텐데. 괜찮습니다. 약간 주변 머리가 없습니다. 제가 중계를 내보냈을 때 또 주변을 잘 못 살피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중계를 내보냈는데 물에 빠져서 유일하게 굉장히 큰 방송 사고를 낼 뻔한 네.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약점이 이거는 뭐 방송적인 약점은 아닌데 너무 들이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 부분. 왜 안 다닌다고 하면 그러면 너무 들이대면서 전도를 하고 노골적으로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전도를 시도하기 네. 때문에 그런 면이 약간 거슬립니다. 거슬리시고 굉장히 네. 싫어하세요. 팀장님 마지막으로 이혜민 캐스터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해보면서 여러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팀 내 화합이나 아니면 후배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사랑해요. 영원 네.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따가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가지면서 참 훈훈해진 것 같고 사실 고맙다는 말이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이 표현을 해도 좋고 받아도 참 좋은 말이잖아요. 네, 오늘 참 훈훈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5월에는 그동안 잊고 살았거나 또 표현을 못했던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는 말은 순 우리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곰을 뜻하는 옛말 고마에서 비롯한 이 말은 우리 민족의 시조였던 곰처럼 당신은 거룩하고 존경스럽다. 당신의 은혜를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뜻의 최고의 찬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고마운 이에게 이 찬사를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수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